폭식은 한 번에 끊을 수 없습니다. 줄여나가야 됩니다. 폭식을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발생했을 때 유지 시간을 줄이는 것, 혹은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요. 오늘 다뤄볼 것은 둘 중에 더 쉬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유지 시간. 한 번 발동된 폭식을 최대한 빠르게 멈출수록 체중이 더 증가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폭식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너무 원할 것 같으니 바로 가보겠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큰 의지 필요 없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저 믿고 따라해주세요. 첫 번째 단계, 따뜻한 물로 충분히 샤워한 후에 시원한 물로 마무리하기. 폭식이 반복될 땐 몸과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져 있어 몸에 좋은 행동을 해낼 의지가 없어요. 컨디션이 이렇게 저조한데 이를 뚫고 좋은 선택을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때엔 대단한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통해 내 기분을 전환시켜줘야 해요. 나는 밤에 씻어서 아침에 안 씻는다, 뭐 지금 씻으면 애매한데,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평소 씻는 시간이 언제든 지금 일단 씻으셔야 해요. 냄새 난다는 거 아니고요. 샤워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충분히 샤워를 하면서 과식하느라 지친 내 근육, 긴장한 소화기를 천천히 릴렉스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조금 시원한 물, 차가운 물 말고 시원한 물로 내 컨디션이 맑아지게 도와주세요. 냉수욕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시원한 온도로 마무리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활력엔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러닝머신 경사 5, 속도 4로 1시간 동안 열심히 걷기. 동시에 물 1리터 마셔주기. 무슨 운동 후 샤워가 아니라 샤워 후에 운동이냐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의 방법은 하루 과식한 거를 빠르게 돌리는 거랑은 접근부터 달라요. 오늘은 힘들어하는 내 정신을 먼저 깨워준 후에 그 에너지로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러닝머신이 없다면 야외 걷기도 좋고, 내가 사용하는 러닝머신의 경사가 없다면 경사 없이 속도를 5에서 6 정도로 1시간 걸으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더 중강도의 단순한 움직임에 해당하는 운동을 1시간 동안 지속하는 거. 처음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서 막 터덜터덜 이렇게 걷겠지만, 10분만 지나면 어라? 이제 좀 걷는 게 좋아지고 있어. 20분 뒤엔 어라? 상쾌해지고 있어. 하며 10분 단위로 호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의 경사를 두고 걷기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둔해진 몸이 움직이기에 부담이 없고요. 너무 저강도는 몸에 열이 나지 않아 회복하기가 되게 애매한데, 이 경사를 조금만 추가해 주어도 평소 사용되지 않던 근육이 꾸준히 개입되면서 기분 좋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단순한 움직임을 지속하는 거라 자연스럽게 그동안 복잡해진 내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내일부터는 어떤 하루를 보낼 건지에 대한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 1리터. 우리가 과식을 반복할 때는 수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어들어요. 더부룩 하니까 물 마시기 싫잖아. 이 물은 걷기 하면서 처음부터 억지로 많이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 중에 목마르면 언제든 마실 수 있게 미리 챙겨만 주세요. 10분, 20분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을 찾게 될 겁니다. 그때 찬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자주자주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그리고 1리터는 운동 내, 1시간 내 1리터를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조금씩 틈틈이 마시면서 운동이 지난 후에도 비슷한 속도로 내가 이 1리터는 꼭 오늘 다 마셔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마시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적당히 먹기 쉬운 일반식 한 끼 먹기. 폭식을 반복한 여러분은 최대한 안 먹거나 샐러드만 먹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 편히 내가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아주 잘 먹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양 조절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적당히 먹기 쉬운 메뉴와 가이드를 소개해드렸는데, 샌드위치 빵 반 떼고 김밥 포장할 때 김밥에 밥은 최대한 얇게 넣어서, 혹은 비빔밥에 밥 반 공기 소스 조금, 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먹을 땐 대충 먹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집중해서 잘 온전히 먹기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늘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라 생각해요. 혹시 나는 이 영상이 처음이라 온전히 먹기가 뭐야, 나는 뭐 하나도 모르겠어 하신다면 이 영상은 식사 전에 한 번만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평소 온전히 먹기 못했는데 지금 잘할까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때는 포만감이 남아있는 상태에 컨디션은 좋아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온전히 먹기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단계를 순서대로만 진행하셔도 다음날부터는 내가 잘하던, 꽤 잘하던 그 흐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폭식을 반복하였을 땐 내 몸과 마음이 정말 지쳐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과식을 반복하는 나를 너 왜 자꾸 가식해? 넌 멍청이! 라고 이렇게 채찍질 할 게 아니라 내일부터는 굶겠어. 나는 운동을 5시간 할 거야. 이렇게 과한 방법으로 나를 내몰기가 아니라 풀 수 있는 가장 쉬운 매듭부터 하나씩 풀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엔 탈 다이어트, 온전히 먹기 다 알겠는데 지금 당장 체중 감량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한 습관을 길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